개나리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. 이제 따뜻한 온도로 인해서 추운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 동네에 이렇게 작은 동산이 있는데 개나리꽃이 활짝 피었어요. 아침 운동 겸 갔다가 이렇게 촬영했는데 다른 분들도 운동하러 오시고 아름다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개나리꽃, 진달래꽃, 벚꽃 한번 봄이 생각나는데 서울 이쪽은 지금 개나리, 산수유 이런 꽃들이 지금 피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래쪽 지방에는 진즙 다 피어서 만개하였는데 여기는 이제 개나리꽃이 조금 따뜻한 곳에는 지금 피었고 그렇지 않은 데는 봉오리, 꽃봉오리가 얹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아침 산책길로 굉장히 좋고 이 산에서 또 그 즐거운 또 휴식을 하면서 아침을 또 이렇게 아름답게 보냅니다. 약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함께 있어서 운동하기에는 또 굉장히 좋고 우리 그 척추 건강을 위해서 또 다이어트나 살 빼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오르막길이 좋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같이 있는 둘레길 이런 데를 좀 선호하고요. 안양천 같은 경우는 가면은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코스 정도 제가 걷거든요. 그렇게 하면 좀 운동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제가 좀 헬스를 좀 해가지고 운동을 조금 더 해야 했다는 기분이 좀 드는 것 같았어요. 오늘은 개나리꽃을 보면서 너무 또 행복했고 또 기쁘고 감사했답니다. 오전에는 양배추 토스트를 한번 해봤어요. 양배추를 좀 많이 사다 놨는데 이게 좀 시들고 있어서 양배추 토스트를 또 한번 도전해봤습니다. 양배추를 올리브 기름에 이렇게 넣다가 계란 두 개를 넣어서 이렇게 토스트 속 재료 패드를 만들었습니다. 계란 그 두 개를 넣어서 미리 볶은 양배추와 함께 섞어서 특별히 그 뭐 소금 간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좀 싱겁다 싶지만 그래도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 보고 봤습니다. 계란하고 양배추하고 이렇게 같이 부치니까 잘 부쳐지더라고요. 양배추 패드가 좀 두툼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양배추 패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올리브 기름에 식빵 두 개를 또 데워가지고 약간 노릇노릇하게 구웠어요.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우면 또 식감도 좋고 맛있잖아요. 요새 제가 그 올리브 기름 맛에 좀 빠져서 올리브 기름은 특별히 이제 좀 혈관 건강에 좋고 불포화 지방산이라 제가 요즘 선호하는 기름 중에 하나입니다. 여러분들도 올리브 기름 그 압착된 거를 이렇게 부침이나 또 이런 데 사용하시면 좋아요. 압착이 없어서 지금 엑스트라 버진을 썼는데 엑스트라 버진은 사실 생으로 먹어야 하거든요. 패드가 너무 두껍게 만들어져서 토스트가 두툼하게 됐습니다. 그래도 본인이 먹는 거니까 건강을 생각해서 이렇게 맛있게 또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제가 그 구로에 갈 일이 있어서 여기는 남구로 시장이라는 곳인데 사람들이 번화하고 또 시장에 가면 좋은 게 어떤 생동감 있잖아요. 저는 시장을 좋아하고 혹시 시장에 맛있는 음식이 없을까 하고 갔는데 오늘은 좀 혼자 가서
어디 가서 먹을 만한 장소도 그렇고 처음 간 시장이라 이 시장에 대한 정보가 아직 약해서 잠시 이렇게 구경만 했습니다. 사람들이 생동감 있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았고 여기에서 도너츠, 찹쌀 도너츠나 이런 거 사 먹고 싶었는데 또 요새 또 어디서 먹을 만한 데도 없고 그래서 잠시 잠깐 구경만 하다 왔습니다. 네. 이건 얼큰 떡볶이 제가 만들었는데요. 이건 떡국밥으로 만든 떡볶이예요. 양파 간단하게 한 두 개 정도 썰어서 넣고요. 그리고 떡국떡을 양념과 함께 넣어서 이렇게 얼큰하게 만들어 봤는데 모처럼 요즘 조금 떡볶이가 먹고 싶었었거든요. 근데 좀 매콤하고 얼큰한 떡볶이가 생각이 났는데 떡볶이 떡은 없고 떡국떡이 집에 있어서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또 한번 먹어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입맛 돌도록 한번 도전해보세요.